초등학교 도서관에 딸기 100퍼가 있다고요? 그 초등학교 도서관 어디냐? 나 초등학교 다시 다니게. 오네가이트 첫 오랜만에 듣는다. 더 시절에 약간 하렘물이라 그러면은 딸백이랑 러브이나? 러브이나 좋았지. 러브이나 좋았지. 네. 쪽빛보다 푸르게. 미소녀 왕국포류기 뭐 이런. 럽코학 교수 김기련이라고 하는데 제가 럽코학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야 여친 빌리겠습니다 그거. 아 렌탈 여친. 렌탈 이제 야탈 야친 때문에 큰 일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럽코계 사망 선고를 때렸거든요. 이래선 안 된다. 선을 넘었다. 이제 사망 선고. 땅땅땅. 예. 네. 더 이상 이제 양지 럽코는 이제 들어설 길이 없다 여기는. 이 집은 이제 끝났어. 가. 사실 이세코이 이후로 다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그 고릴라 나오는 그거는 좀 그래 그 이제 그 당시 트렌드니까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양지 만화에서 러브 코미디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보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어쩌다 보면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하렘물에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연출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남은 건 트러블 뿐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에도 이미 그 이런 꿈과 희망을 키우던 애들한테 뭐더라 그 만화? 파란 머리 여자에 나오는 거? 파란 머리 여자에 나오는 게 한둥이가 그 머리카락 이렇게 돼가지고 아 힘의 컷이구나. 아씨 잠깐만 이제 데이터 돌려봐. 이런 머리 나오네. 아 뭐지 나 기억 안 나네. 세 글자인데? 칸나기! 아! 칸나기가! 칸나기? 칸나기가 비천한 놀라를 딱 때리면서 만화책을 불태우고 막 개지랄이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비천한 논란도 사실 이제 화형식이 이제 그 있었죠. 그 이제 거의 마녀사 나온 느낌인가봐. 그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조그만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그랬다고. 근데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비천한 논란이 터지면은 이제 게임 이제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제 학생 투도 그렇고 막상 그렇게 많이 비천여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매종일각에서부터 이미 과부인 이제 여자 그치. 주인공을 만났었는데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유니콘이 대세가 된 거야. 유니콘이 잠들어 있다가 이제 깨어난 게 아니라 양산이 된 거예요 어디에선가. 아, 이게 진짜 그 비천한 논란이 크게 그 이번에도 사실 걔는 사실 근데 비천을 얘기한 이유가 칸나기의 비천한 논란에 애들이 그게 없었어. 그 방어가 없었어 이제. 이제 없고. 더 이상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들이 끝에 몰려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건데. 그러니까 렌탈 여신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비천한 논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야녀구나. 저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비천한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식탁들이 됐어 이미 사람들은. 우리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비천한까지지. 자동문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저 틀을 넘었어요. 아니 그건 자동문도 아니야. 누가 부셔놓은 문이지. 아니 수리공이 와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수리공 역할에 남자 주인공이 해야 되는데 창틀에 있는 유리조각을 때문에 그게 열받는다고. 아니 깨진 창문 이론이잖아. 왜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많은 실수가 있었다. 이제 수리하는 내용이 엿보기 구멍입니다. 사실 아 엿보기 구멍 굉장히 좋은 만화지. 그쵸 이제 성인 만화라고 이제 분류를 하면은 그 정도가 아래에서 흘릴까 싶었는데 위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도. 그쵸. 황수건맨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학술적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 쪽쪽뿅.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타나리는 이제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고 북유럽 신화에도 나오고. 나 하나 확실한 거 있어. 신화적 스칸물의 시작은 일본이었어. 아 맞아. 일본 신화 레전드인 내용 많거든요. 근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일본은 신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농작물이 똥에서 나와. 뭐 보통 거기서 나오긴 하지. 한국 신화는 퍼리물이다. 사실 이제 변신하는 거 아닙니까? 곰에서 인간으로 변한 거잖아. CF물이잖아. 그치. 근데 곰 귀가 달려있고 곰 꼬리가 있고 이제 주둥이가 곰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반만 인간으로 된 거야. 아직 퍼리인 거야. 단군한테 해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럼 단군한테 반만 호랑이 이미 있잖아.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때려쳤다고 했죠. 예. 작가는 아 여기 이런 방이군요. 신화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스 신화도 그렇듯이 애초에 이제 최초의 히톰이에요 진짜. 최초의 야설이고
예전에 말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랑 시합에서 야짤 그리다가 인류 최초로 뱀먹은 아라큔의 신화가 든 거 보면 고대에 있을 거 다 있었다니까. 웃긴 게 걔가 그린 게 그냥 야짤이 아니에요. 신들이 몰래 이제 인간이랑 바람 피는 야짤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그 패스야. 그래서 뱀먹은 거예요. 오케이? 애초에 제대로 된 야짤을 그렸으면 봐줬을 텐데, 이제 어두운 짤을 그려가지고 하필이면, 그거네. 누리앱에서 우사리꾼 동인지 그린 거네. 그쵸, 이제, 강등 당한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예, 제가 가끔씩 신화에게 나올 때마다 밤에 기도 드려가지고 잘 합의 보고 있거든요.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피규어가 미국거든? 네. 1위야. 미국 제일 많이 생산됐고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몇번 미래에 미래인들이 땅을 파가지고 미국 피규어 보면서 아 과거에는 양갈래 머리가 자산의 상징이었구나. 그거였잖아. 양갈래 파란색이 이제 그거였구나. 그리고 요즘 이제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본 침몰인데, 일본이 침몰하면은 나는 이제 아틀란티스의 언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고고학자가 되는 거지. 대단하네 이거. 생각보다 십덕질이 그냥 애니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멸절한 문화를 말이? 즐기는 사람들. 그렇지. 집에 있는 피규어 보면서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렇지. 그거 다 이제 화석 그 이제 발굴해가지고 막 전시해놓고 이제 막 그런 거 아니야.